아날로그만의 낭만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건 딱히 반대할 게 없는 인트로네요. 네. 그죠. 항상 인트로만 호시탐탐 뭘 뭐라고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점점 안전한 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만의 매력이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 좋아하시는 아날로그적인 매력은 뭐가 있습니까? 사진. 사진이요. 네.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좋죠. 네. 그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사진첩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사진첩이 한 6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권 정도 되는데 그 만질 수 있는 사진 그 사진의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막 말도 못하고 그냥 기어 다닐 때 그때 기어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찍어가지고 옛날에 그거 아시나요? 비닐로 이렇게 붙여서 찍는 거. 저도 그 앨범 집집마다 그런 앨범 많았어요.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는데 정말 다 헤져가지고 위에 껍데기까지 다 헤어졌는데 딱 열었는데 거기에 그 사진이 붙어 있고 밑에 몇 월 며칠 맞아요. 뭐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몇 월 며칠 아니 그거 말고 아 수기로 써놓으셨어요. 밑에 아예? 네, 그게 있고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디지털은 그 밑에다가 이제 몇 월 며칠 이거고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 아버지께서 직접 써놓으신 거예요. 아 멋지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걸 손수 적어서 이렇게 쓰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물로 볼 수 있는 뭔가 그 아날로그적인 게 약간 그 향수가 있더라고요. 낭만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약간 간의 페이스북 같은 느낌이네요.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좋네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게 아날로그를 좋아한다기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적응을 못 하겠는 게 저는 그 필기할 때 저는 글 쓸 때 이게 가사 쓰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아 맞아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는 그 감성이 집중력의 있어요. 차이와 맞아요. 이 감성의 차이가 엄청나요. 맞아요. 내가 진짜 막 가사 쓸 때 이걸로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잘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이 생각이 10개 손가락으로 나온 거랑 아 이게 하나에 거랑. 하나로 집중돼서 나오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옆에다가 자, 그렇다고요. 겨루를 두고 이렇게 하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거 아니야? 아, 가사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누아 씨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화선지에다가 막 이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책 책도 저는 그 전자책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만화책도 방바닥을 굴러다니면서 귤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봐야 이게 진짜 이 보는 맛이 있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우 씨가 아날로그인 걸로. 아니 내가 전자책은 아까, 그래도 내가 아까 이게 자기가 날까 보네. 아날로그 기꺼요. 열심히 후원해줬던 이 사람. 감사합니다. 네. 뒤통수 치기. 네. 뭐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만이 좋아하는 어떤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으실 있을 거예요, 거고 맞아요. 자기가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하나의 문화로서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이 아날로그가 좋더라 뭐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어떤 분야의 아날로그적인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밑에다가 댓글로 추천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장 아날로그적인 악기죠. 어쿠스틱 기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뭔가 날 것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요즘에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우리 디카로 찍어서 그걸 마치 필름 카메라인 것처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정을 해서 네네. 그 우리 그 이제는 뭐랄까 어쿠스틱 기타도 그렇게 이펙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제외하고더라도 진짜 이거는 그냥 아날로그이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의 최전선에서 저희는 뭐 리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J45 올 월럿 헤링본 모델 하겠습니다. 자, 또 이 헤링본 하면 또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헤링본이라는 게 헤링이 청어라는 뜻이죠. 이 헤링이 근데 어원이 죽는다는 뜻이래요. 즉사 약간 이런 뜻의 어원이 있대요. 그게 청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오면? 잡아오자마자 바로 죽는다고 해갖고 헤링이라는 게 약간 그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링본 하면 청어의 뼈인데 여러분들 청어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어 구워가지고 나오잖아요. 가끔씩 보면 일식집에서 꽁치구이 말고 청어구이 해주는 집이 있거든요. 뼈 딱 해집어보면 난리 나 있어요. 안에 막 진짜 뼈가 온 전방위적으로 진짜 무슨 그
뭐 철조망 뜯어내듯이 진짜 안에서 뼈를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데, 네, 청어뼈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 청어뼈 이 V자 모양을 무늬로 한 것을 헤링본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런 식으로 V자가 가 있는 것도 뭐 헤링본, 뭐 옷에 직물 느낌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헤링본, 다 헤링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네, 저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빈티지한 헤링본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나라 신석기의 빗살무늬 토기를 들을 수가 있죠. 설문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헤링본이 아닌가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신석기를 관통하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헤링본. 자, 그거 과연 어디 헤링본이 있을까요? 짜잔. 저희가 아까 어디가 헤링본이냐고. 어디야? 뭐 뒤에 있어? 이거야? 여기 이건가? 저거 갖고 헤링본이라고 그런 거야? 헤링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라고 했는데 앞쪽에 자,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청어 드시면 안에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 나요. 네, 여기 헤링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월넛으로 전부 다, 네, 백핸사이드 탑까지. 전부 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J45 올 월넛 헤링본이잖아요. 월넛과 헤링본은 따로 헤링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월넛 헤링본이라고 그래갖고 헤링본 문양의 월넛을 구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깁슨 J45 중에 딱 중간 정도의 네,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J45 올 월넛 헤링본 모델이고요. 정가 541만 원에 할인가 432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Made in USA, 전장 102.5cm, 두께 117mm, 75mm 구플레 뒷두레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슬로프 숄더 드레드넛이네요. 네, 이게 스퀘어드 숄더랑 조금 다르죠. 스퀘어드 숄더는 여기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렇죠. 느낌인데 그냥 라운디드 숄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월넛 탑, 월넛 바디, 그리고 4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는 색깔이 여기서 살짝 색감 차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헤드가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고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 너비는 43.815mm,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이 305mm 반지름 20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픽업은 LR백스 엘러먼트 VTC 볼륨 톤 컨트롤이죠.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터스크 브릿지, 그리고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J45는 스프루스탑의 마호가니 바디 로즈우드 그렇죠. 지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무게를 바로 달아볼까요? 무게는 지난 모델들보다 조금 더 나가지 않나 싶은데. 아, 그래요? 그렇다면 2.04로 이 사람이 오늘 아주 공사에 잘 모르겠어. 완전 꽂혔는데요. 잘 네. 모르겠어요. 첫 시간에 하이텐션 이후로 지금 계속. 와! 오, 야! 우와! 오! 깜짝이야. 네. 젠장. 아쉽네요. 4배 갈수 있었는데. 아, 오! 젠장. 잠깐만. 지금 살짝 움직였거든? 에?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오! 잠깐 2위 없어. 네, 참. 알겠습니다. 2.13. 아, 잠깐만요. 짜증나네. 네, 2.13kg였어요. 조금 더 무겁죠? 좋아요. 굳히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2승 1무.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감이 바스락 그렇습니다. 태양초 같은데? 네, 그런 막 느낌이에요. 부서지는 느낌이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랄까 건조하면서 느낌이 맞아요. 가을 감성이에요. 건조. 저는 조금 더 가는 더 건조했으면 좋겠어요. 더요? 아, 아예 더 겨울까지 갔어요. 이런 거?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정취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주름 좀 빼볼게요. 네.
완전 크랭키하다. 그죠? 크랭치하죠, 완전. 네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이하다. 살 말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네, 너무 바삭거리는데. 네. 바삭 바삭 바삭. 어떤 곡들을 주신 건가요? 네, 이제 캐럴 들려드렸으니까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바삭한 기타로 소나기를 치고 온다는.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여름밤 소나기가 소나기는 소나기인데 그 또 사운드만 들으면 튀기는 소리 나잖아요. 바삭바삭하죠. 그렇죠. 빗소리가 네, 그러니까 튀김 소리 나죠. 음원으로 들으시면 네, 빗소리가 다 튀기라니 사람아. 그래서 이제 전이랑 튀김이 그날 아, 기억날 땡기는 막걸리. 게 그렇습니다. 막걸리. 소나기 내릴 때는 막걸리. 네. 우리 언제 한 잔? 아유 좋죠. 어, 아 막걸리. 네. 우리 또 한 잔한 지가 좀 됐으니까 가셔야지. 네 오늘 이렇게 얼럿 헤링분으로 네, 막걸리가 땡기는 여름밤 소나기 연주 잘 들어봤고요. 네 바로 명음식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함과 이 바스락거름이 먼지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날려버리지도 않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막 있는 아 그 느낌 정말 잘 튀긴 닭 같습니다. 잘 튀긴 닭. 네 잘 튀긴 닭. 원래 과메기가 꽁치가 아니고 꽁치과메기가 대부분 나와있지만 원래 청어로 만드는 음식이었는데 이제 청어가 물량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생산량이 확보가 되는 꽁치로 이제 대체를 하면서 꽁치과메기가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청어과메기를 포항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아예 그렇게 잘 뭐 튀기든가 잘 굽든가 과메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뼈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헤링본에 굳이 우리가 뭔가 그 뼈의 그 뭐 이런 막 무시무시한 그런 모양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정말 맛있는 저는 제245 뼈째 먹는 과메기 에디션 이렇게 아 과메기 에디션 네, 약간 말린 느낌인 거죠. 432만 원이요. 네 점수 몇 뜨면 8.0 8.5 네. 네 지난 시간과 반대 네 반대요. 네요. 네 이거 또한 약간 뭐랄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네, 취향타요. 저는 네. 지금 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굉장한 어떤 호감을 표현을 한 거고요. 명음 씨 같은 경우에는 바삭바삭하다라는 특징을 그냥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입천장 찔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기에 아 바삭하구나라는 팩트가 있고 바삭해서 너무 좋다와 아 바삭해서 입천장 찔리겠네라는 그렇죠. 바삭해서 좋다는 서울말이고 네. 찔리겠네는 찔리겠네
네, 이렇게 나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헤링본, 네, 월넛 헤링본 같이 보셨고요. J45의 다양한 모델들 오늘 재밌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랜슬루센트 오렌지, 네, 616만 원이 할인 가격입니다. 네, SJ200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